재밌는 비하인드라는 말이 있어요. 오늘 경기 전에 이제 어저께 경기 끝나고 오지엘 선수가 오늘까지 못 치면은 이제 다음날 정장 입고 나와서 혼자서 하겠다. 그리고 오늘 혼자씩 다음에 저렇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사표를 내놓고 와야 하고 잘하네. 알아. 아, 그런 각오로 오늘 민호한테 얘기했는데 민호 형이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어. 대하고 네. 입이 싸요. 많이 물어보시던데. 지금요? 영어 소설이요. 아, 근데 이거 그냥 영어 소설 어떤 거 읽으세요? 그 로맨스 소설인데 유튜브에서 봤고 추천받았고. 네. Should I move? No. I don't know that yours. 영어 소설 그때도 막 책상에 책 엄청 많고 하던데. 아, 옛날에요? 아, 근데 그때는 솔직히 제가 해명할 게 있는데 방이 더러운 게 그 다음날에 제가 숙소에 짐을 뺀 날이었어요. 그래서 아, 원래 정리를 진짜 하는데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정리를 안 한 거예요. 근데 브이로그 두 개 봤는데 두 개 다 되게 아, 그러니까 그게 진짜 숙소 생활 위해서 같이 지금이 좋습니다. 오늘은 잠이 아, 여기 뭐 행사 같은 거 해가지고 기분 좋아요. 어제 도루 너무 멋있으셨습니다. 그 신기한 거 얘기해 줄까? 팀내 도루 2등이야. 어? 3위 아니에요? 3등이야? 네, 3위던데 누가 1등이야? 구자우 자우 선수랑 지찬 선수. 그건 내가 따라잡아야겠다. 지찬 선수 따라잡으시나요? 어, 그거 따라잡아야지. 쉽지 않아. 지금 물 다 까졌어 지금. 진짜요? 팀을 이기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야지. 등장곡 바꾸셨잖아요. 그 원래 좋아하시는 노래 있나요? 아, 네. 저는 약간 웅장한 노래라서 이 노래 엄청 좋아합니다. 사실. 근데 원래 힙합 또 많이 듣고 그런 류의 음악을 좀 좋아합니다. 블랙핑크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? 이거 골로 된 후화도 있죠? 아, 이거 있어요. 이게 57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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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74